98, 1999, 2000. 네, 이제 거의 다 하셨어요. 2000번만 더 하시면요 내구성 탄성 검사 완료예요. 2000번? 신입! 네? 신입한테는 2000번이 조금이야? 어? 아니 자, 신입이 신입이 한번 직접 해봐. 자, 좋아, 좋아. 아니 이거 주고. 제가요? 2001 크게 크게 2002 그렇지. 새로운 음식의 냄새. 야, 너 무슨 음식 만들어 온 거니? 플리즈 스탑. 됐거든. 아니야. 이건 김주리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새로운 사건의 냄새. 왜 이래? 제가 열어볼게요. 점심때만 되면 두려워요. 이번엔 밥 대신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요즘 우리 집 냉장고엔 반찬 대신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 혹시 내 핸드폰 못 봤어? 내가 분명 여기다 어디 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아내의 건망증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요. 도대체 우리 아내를 어쩌면 좋을까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네. 이것은 갱년기. 요즘 주부 갱년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 아우 속상해 진짜. 그럴 땐 다 방법이 있지. 아 맞다!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옛날부터 깜빡깜빡할 때는 마늘이 특효약이래요. 그거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오 신입 제법인데. 먹어봐. 응? 먹어봐. 자 한 점. 야. 하나 거 안 되겠어. 아 나 하나 더. 2011년 8월 3일 고민식은 김주리에게 선물한다고 속옷 세트를 샀지만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책상 서랍 세째칸에 숨겨놨지. 와. 어! 그래! 2011년 7월 26일 오후 3시 45분 정준엽 선배는 새로 나온 스카프를 산다고 나의 전재산 11만 4,750원을 빌려갔고 내 돈 내놔! 어서! 야, 마늘은 왜 먹여가지고 정말? 어머! 주름이 두 개나 늘었잖아. 야, 나 주름 하나 늘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아!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중년 주부들 외모에 대한 불만 1위가 바로 주름이래요.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그럼 혹시 주름? 헐.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 바로 요거. 전 만사 귀찮고 우울할수록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좋던데 저분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아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우리 오정태 검증만 하다가 쓰러지겠네. 아 신이 마음만 너무 앞서는 거 아니니? 아니 전 다만 진심으로 저 고객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18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짜잔! 야채 주스 한 잔 어떠세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야채 주스가 최선일까요? 오정태 씨,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시고 다음 일을 진행하시죠. 뭐니 뭐니 해도 필요한 잠이 보약입니다. 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만. 아무래도 야근들 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거 몸이 편해야 이거 잠을 자지. 그래, 그거였어. 잠이 부족하면 짜증도 늘어나지. 무조건 갱년기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실수였어. 조사된 데이터에 의하면 두 달 전 의뢰인은 침대를 새로 바꿨더군. 아내의 짜증이 늘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갱년기가 아니라 잠일 수도 있어. 신입? 검증해볼까? 선배님, 조명 밝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백열등이 낫겠죠? 나 일단 이 불부터 끄고 에라 씨랑 이 침대 누워서 그 느낌을 좀 알고 싶은데. 아 미쳤어요? 아, 야 이 변태야! 오정태! 그럼 그렇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주. 두 사람이 누웠을 땐 하중이 더 세져. 그래서 마지막 검증 때문에 용기 내서 부탁한 건데 무식한 인간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쨌거나 잠버릇이 고약한 남편하고 예민한 아내, 부부의 습관으로 볼 때 그 반동도 적고 더 넓은 매트리스가 필요해. 그래서 이 매트리스는 스프링도 사이즈도 다 합격이야. 오랜 시간 온몸을 던져 상품을 테스트한 오정태 선배님의 노력은 이번 의뢰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되었다. 내 나름대로 오랜 시간 공부해왔지만 난 이번에도 고객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내지 못했다. 엉뚱한 소리로 오정태 선배님만 힘들게 하고. 새로 나온 로스팅 기계로 검증한 건데 맛이 꽤 괜찮아. 제가 계속 이상한 해결책을 내놔서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신입이 보기에 선배들은 처음부터 완전 스페셜했을 것 같아 보이지.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저기 저 고민식 있지. 저 친구 처음 피드를 입사했을 때 생방송 도중 큐사인 잘못 내서 한바탕 난리 난 적 있어. 정준혁 선배도 처음엔 얼마나 촌스러운 줄 알아? 우리도 신입처럼 처음엔 실수도 하고 선배들한테 혼도 나고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온 거야. 마음만으로, 의욕만으로 되는 일은 없어. 하나하나 검증하고 경험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돼가는 거지. 끊임없는 검증과 테스트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품만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장 좋은 선택을 만든다. 오정태 선배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나에게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셨던 김기수 팀장님. 팀장님은 잘 계실까? 판매 후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더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럼 어떡해. 아니라고. 으쌰! 너무하십니다.